한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름을 알린 헬스 트레이너가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면서 사람들을 때렸는데 폭행 피해자들은 팬이어서 찍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사건 당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몸집이 큰 남성이 옆에 있는 남성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입니다. 여성이 소리를 치고 또 다른 남성이 말려보려 했지만 황 씨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황 씨를 말리는 남성도 멱살을 잡은 뒤 얼굴을 때렸습니다. 맞은 남성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황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며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도 빼앗아 부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황 씨의 팬이었습니다. 황 씨의 항의를 받은 뒤에 사과를 했지만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폭행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황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폭행 혐의로 황 씨를 입건한 경찰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